안녕하세요. 작곡가 원희명입니다. 톡송 가볍게 톡톡 던지듯이 이렇게 부르시면 좀 더 맛깔나는 노래를 하실 수 있고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톡송입니다. 아, 이번에 소개하는 이 노래에도 가사가 참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 많은 노래입니다. 김숙자 씨가 부르는 빛나는 내 인생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또 마침 노래를 부른 가수가 직접 작사를 또 하기도 한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구성은 뭐냐면은 전반부는 슬로우 락으로 리듬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디스코로 이렇게 리듬이 변화하는데 이런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가요제 같은데 국제 가요제 같은데 보통 출품되는 작품으로서 그렇게 갖고 있는 그런 틀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요즘 노래로서는 좀 보기 드물게 그런 좀 대형 노래로서의 그런 틀을 갖고 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멜로디 볼게요. 단조일 때는 분위기가 좀 무겁고 어둡고 슬프고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발성은 인후상부성이다 아니면 두성 더하기 복부 바이브레이션이다. 두성 더하기 복부 바이브레이션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육성이나 인후상부성으로 하게 되면 너무 맑아서 감정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긴 세월 지키며 이거보다는 긴 세월 지키며 훨씬 더 맛깔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두성 쪽으로 이렇게 소리를 보내고 그 다음에 긴 박자에서는 배를 들어서 며 하는 복부 바이브레이션, 오케이? 낙가노 바이브레이션, 오케이? 오낙가노 바이브레이션, 네. 자, 그래서 긴 세월 할 때 똑같은 말인데도 긴 세월 이거 하고 긴 세월 이게 더 좋지. 왜 그러면은 긴 자를 길다 하면은 아주 긴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긴 세월 하면은 짧은 세월이고 긴 세월 이렇게 해야 아주 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길게 나가이, 나가이. 이렇게, 이렇게. 나가쿠니. 긴 세월, 세월. 요거는 배를 세월, 세월. 긴 세월 지키며 지키며 배를 몇 번 쓰냐면 허허허허 지키며 시작 긴 세월 지키며 네 그 다음에 요거 언제나 그 자리에 요걸 한번 대조 효과로 여러분이 불러보세요 시작 언제나 그 자리에 와우 오 되네. 어떻게 했냐면은 언제나 그 자리에 이렇게 갔거든. 시작. 언제나 그 자리에. 네, 그다음에 말 없이 서 있는 시작. 말 없이 서 있는. 자, 말 없이 서 있는 요거 하고. 말 없이 서 있는 어느 거? 이거는 말이 없기 때문에 말 없이 그냥 잔소리가 많은 거고 말이 많은 겁니다. 이거는 네 말 없이 서 있는 해야 말 없이 서 있는 겁니다. 시작 말 없이 서 있는 저 높은 시작 저 높은 산처럼인데 자 이게 저 높은 산까지 시작 산 그다음 여기서 처럼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랑처럼 이거보다는 사랑처럼 살짝 건너뛰는 느낌 시작 사랑처럼 예술입니다 서만표 선생님 아무래도 서씨 집안이 너무 빛나는 것 같아 네 사랑처럼 셋 넷 사랑처럼 예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앞에 전반부는 다 부른 거야 내 삶의 비바람 비바람 셋 넷 내 삶의 비바람 만약에 여기를 경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 하게 되면은 내 그 이 이와 같은 것은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죠 이런 지시 대명사 이런 또 대명사 이런 게 있을 때는 아니면은 또 뭐 나 내라든지 너라든지 이거 같은 대명사라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같은 지시 대명사라든지 이런 대명사가 독립으로서 나왔을 때는 뭐냐면은 그 뒤에 오는 음하고 반드시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자 만약에 분리를 안 하게 되면은 내 삶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내 삶에 이렇게 끊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 삶에 뒤집는 목을 줄 것인가? 이게 훨씬 더 낫죠, 그죠? 그럼 연결되면서 자동적으로 앞집과 뒷집이, 네, 울타리가 만들어져요. 내 삶의 시작. 내 삶의 비바람. 그 다음에 또 뭐라? 몰아칠. 네. 저 여우 같은 걸 봐라. 이제 이제는 뭐, 대조 효과가 첫층 나온다. 자, 몰아, 시작. 짠짠짠짠 헤이 송죽을, 네. 송죽을 닮았던 헤이 송죽을 닮았던 하아 내 인생아 하아 여기 봐봐 하아 해서 뒤지는 목을 하나 줬습니다 일부러 하아 내 인생아 자 여기 이와 같이 뭔가를 회고하고 회상하는 그런 느낌을 준 이유는 뭐냐면은 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송죽을 닮았던 송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이 송죽인데요. 참 가사 아름답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사람은 잠시 잠깐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정말 억척스럽게도 나는 옳은 길 그리고 바른 길만을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거의 죽음과 직면할 정도로 지금 내가 너무 상황이 안 된 지금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그냥 다른 길을 가볼까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은 바로 송죽이라고 하면은 사군자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그죠? 송죽을 닮았던 하고 자기는 절대 흔들림 없이 그 어려움을 딛고 오늘 이렇게 99 고비를 건너왔다. 이런 것을 지금 여기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몰아칠 때에도 송죽을 닮았던 하네 인생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고난의 인생길이 다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계속 고난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칼 물고 죽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로지 네 즐거운 날 그리고 희망찬 날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빨라집니다 이제. 오케이? 저 하늘 끝자락에 시작. 자 여기서부터 뒷속으로 바뀝니다. 쿵쿵 따빰빰빰빰 저 하늘 끝자락에 그러면 끝에 액센트 저 하늘 끝자락에 시작 저 하늘 끝자락에 네 그 다음에 딴다라리라리 유유히 흐르는 시작 유유히 흐르는 여기는 강박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죠 그죠? 예, 유유히 할 때 첫 번째 유, 그 다음에 흐르는 할 때 흐, 여기 강박자. 유유히 흐르는, 오케이, 시작.
유유히 흐르는. 자, 그다음 여기서 띵 따당 하고 이렇게 진행이 땅 위에 한 음이 올라가 있고 따단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에서는 올라간 음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첫 번째 음 사이에다가 뒤집는목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자, 유유히 시작. 유유히 흐르는. 이렇게 시작. 유유히 흐르는. 네, 그 다음에 실개천에 내려온. 시작. 실개천에 내려온. 그 다음에 학처럼 살았네. 셋 넷. 학처럼 살았네. 예, 자, 그래서 저, 네, 저 하늘 끝자락에. 셋 넷. 저 하늘 끝자락에. 그 다음에 유유히 흐르는. 실개천에 내려온 학처럼 살았네. 자, 됐습니다. 자, 실개천에, 자, 실개천에 내려온 할 때, 실개천에 내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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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개천에 내려온, 시작. 실개천에 내려온. 네, 왜 내가 지금 이런 동작을 해드리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비싼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걸 안 하면은 실개천에 내려온 붙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개천에 내려온 이게 분할이 돼야 돼. 오, 그렇지, 그렇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리듬이 네 필요한 게 뭐냐면은 띵땅땅땅땅땅땅땅 같은 리듬이 계속 될 때는 방향성을 주라는 거래. 몇 개씩 묶어라. 오케이. 그래서 실개 천에 내려온. 실개 천에 내려온. 오케이. 예.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게 뭐냐 하면은 실개 천에 얘기하면은 왼쪽 오른쪽에 얘기라. 자, 미기 히타리 미기 히타리 미기 히타리. 오케이. 실개 천에 시작. 실개천에 내려온.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학처럼 할 때 이게 중요한 주제가는 뭐냐면 주제는 뭐냐면 학이다, 그죠? 네, 아까 송죽 나왔지. 자, 학 하면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고고. 하, 세상에 김나은 선생님 오늘 어쩌면 의상도 고고한데 세상에 멘트까지 고고해. 그래. 그렇지. 학은 정말 고고하고 그래서 학은 워낙에 품성이 기품이 있고 고고하고 이렇게 해서 나르는 것도 그냥 함부로 나르지 않겠지만은 또 이렇게 땅에 내려앉는 것도 함부로 앉지 않고 학은 오동나무라든지 이렇게 기품 있는 나무에 항상 든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특히 내려앉는 것도 그러려니와 잠을 잘 때는 잠자리는 더욱더 가리는 것이 바로 이 학의 품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학보다 더한 품성이 누가 있나요? 봉황이 있지. 그죠? 봉황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 그 봉황 위에 또 품성이 더 높은 것은? 대붕이 있습니다. 대붕, 붕새. 그죠? 그렇죠. 이게 대붕새는, 저기, 그, 한번 나르면은, 네. 한번 나르면은 9마리를 날아서 저 남쪽에 있는 그런 큰 그런 바다에 이렇게 다다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품성이 기품이 있는 건데 이 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학처럼 살았네. 어때요? 학에서 딱 찍어 줍니다. 학처럼 살았네. 셋 넷. 학처럼 살았네. 오케이. 자, 그래서 실개천에 내려온 학 처럼 살았네. 셋 넷. 실개천에 내려온 학처럼 살았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끊임없이 흐르는. 셋 넷. 끊임없이 흐르는. 그 다음에 네. 라라리라라. 여기는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까는 내려갔잖아요. 네. 유유히 흐르는 내려갔지만 이번에는 뭐냐면은 한수동 쪽에 올라갑니다. 시작. 한수동 쪽에.
똥똥 여기 뭐지? 똥 활강 그렇습니다. 한수동 쪽에 셋넷 한수동 쪽에 네 여기서 한수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어? 아 그래 한수가 어디야? 한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한강 응? 네 한강이니까 옛날에는 이제 한수라 그랬죠. 그죠? 네 한수동 쪽에 셋넷 한수동 쪽에 아름답고 시작 아름답고 그 다음에 찬란하게 빛나리 셋넷 찬란하게 빛나리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찬란하게 자 역시 땅땅땅땅이니까 왼쪽 오른쪽 찬란하게 빛나는 시작 찬란하게 빛나리 그렇습니다. 그냥 쭉 그냥 평면적으로 찬란하게 빛나리 요거 하고 찬란하게 빛나리 벌써 리듬이 다르죠. 그죠? 시작 찬란하게 빛나리 아 좋습니다. 그리고 한 소절 더 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석 달열을 시작 석 달열을 자 그러면은 석 달은 따로 분리 열흘도 분리 석 석달 열을 시작 석달 열을 네, 열자에다가 액센트 석달 열을 시작 석달 열을 날고 나라 셋넷 날고 나라 그 다음에 사연 접고 사연 접 여기 액, 이 제가 불, 들어보니까 김숙자 씨가 부른 노래하고 여기가 악보가 좀 달라요 네, 노래를 부르신 걸 보면은 사연 접고 날개 접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연 접고 날개 접은 셋넷 사연 접고 날개 접은 사연 접고 사연 접고 예 사연 접고 날개 접은 시작 사연 접고 날개 접은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네. 실개천에 내려온 학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 이 말이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부로 내가 눕지도 않았고 내 잠자리도 골라서 가면서 이렇게 내가 정말 고결하게 살았다 이겁니다. 그죠? 네. 끊임없이 흐르는 한수의 동쪽에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은 한수 동쪽에 매일 아침이면 뭐가 떠? 해가요. 해가 이렇게 새로운 희망이 뜹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맞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동력에 뜨는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석달 열흘을 날고 날아서 아까 내가 말했지만은 대붕은 한번 날개짓을 하면은 몇 리를 간다 그랬어? 9만리를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9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석달 열흘에 걸려서 저 남쪽에 있는 큰 바다에 이를 수만 있다면은 그 큰 뜻을 이루겠죠. 그죠? 이거는 상징적으로 석달열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온 세상을 다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꼭 석달열을 100일만 날고 나는 때려치우겠다 이게 아닙니다. 알았죠? 네. 석달열을 날고 나라 사연 접고 날개 접은 셋넷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의미가 한수의 동쪽에 아름답게 찬란하게 나는 빛나겠다. 한수가 지금 어디서 시작되나? 태백시의 무슨 소? 무슨 소? 그러니까 금용소가 있습니다. 소가 발음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한강과 그 낙동강이 시작되는 발음제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쏘가 그 유명한 관광지로 좀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생방송 하러 저기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서 발언이 돼가지고 한 줄기는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한 줄기는 한강으로 흘러가고 해서 우리 지금 이 남한에 제일 두 개의 큰 첫 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노래 가사가 바로 그걸 지금 네, 금용 쏘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예. 석달 열을 날고 나라 셋넷
사연적꽃 날개 접은 셋넷 사연적꽃 날개 접은 네 지금의 내 모습이 셋넷 지금의 내 모습이 네 여기는 이제 트로트라기보다만 여기는 약간 록적인 그런 그 선율 진행이에요. 때리 때따 이거는 이제 뭐 록의 그런 선율 진행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셋넷 지금의 내 모습이 네, 그 다음에 지금의 내 모습이 셋넷 지금의 내 모습이 정말 셋넷 정말 네, 끝을 떨어뜨리는 것은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할 때 쓰는 혹격이니까 뭐? 폴링 그렇습니다, 폴링 네, 정말 정말 네, 그 다음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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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행복합니다 셋넷 행복합니다 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셋넷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들이죠, 이거 좀 그죠? 네, 역시 이 노래가 가사가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그런 깊이를 좀 이렇게 많이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날 때만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끝날 때만 시작.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